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구할 수 있을 것 같아? 네. 안 나 구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거 도영, 도영, 아유 진짜 유치해. 나이 먹고 그런 거 놀지 말라 그랬지 내가. 진짜. 봐봐. 녹화 되고 있는 상태야. 아 진짜. 아우 창피해. 334번 봐봐. 334번. 아니 문제가 창피한 게 아니라. 보세요. 이거 바스카라 증명 도형같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여기 특수각 찍은 줬다. 몇 도 찍고 일어났어? 30도 찍고 일어났으니까 나머지 한 건 몇 도? 60도. 그럼 길이가 몇 대 몇 대 몇 나? 2대부터 3대 1. 2대부터 3대 1 혹은 1대부터 3대 2? 저 작은 거부터 해왔어요. 작은 거부터 해. 웬만하면. 아 진짜요? 작은 거부터. 아무것도 작은 거부터. 기거부터 해도 돼. 괜찮아. 상관없어. 알겠어? 다만 이거 입에 짝짝 달라붙는다고 1대 2대 루트 3이야. 입에 짝짝 달라붙어 이게 한 번만 따라해. 너 중독성이 강하게 돼. 1대 2대 루트 3. 이거 하지 마. 1대 루트 3대 2. 작은 것부터 혹은 큰 것부터 해서 어떻게 순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. 정사각형 PQRS에 대한 넓이를 구하라니까 정사각형 넓이를 구하라니까 어떻게 하면 돼? 1대 루트 3대 2 이용해요. 그렇지. 이용하면 될 건데 한변 길이 제곱이라는 거지? 네. 한마디로 PQRS에 한변 길이 구하라는 거지? 네. 그럼 주 하나 물어볼게. PQ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? 비큐를 빼는 훌륭합니다. 다시 물어볼게.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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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자 그러면 여기 2cm라는 거니까 A부터 P까지 길이가 몇 cm? 30도니까 몇 cm? 빗변이 30cm? 빗변이 2cm? 직각이 마주 보는 변이 빗변이라고? 1. 그렇지 1cm. 저 일부러 얘기 안 하고 진짜요? 그 다음에 B부터 P까지 몇 센치야? 혜영이 맞아 얘기해봐. 풀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. 아니. BP는 몇 센치야? 아 1대2대 루트 3이라 했으니까 BP는 몇 센치야? 3이요. 그렇지 루트 3이지. 자존심 상했어. 아 자존심 상했어? 아이씨 그럼 너 풀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서 자존심 회복을 해야지. 이 직각삼각형하고 나머지 여기 보이는 직각삼각형들 전부 다 죄다 뭐가 될까? 합동이 되겠죠? 네. 맞아요? 네. 합동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뭐 어떤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겠냐? 각이 갖고 하니까 RHA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. 빗변 다 똑같고요. 직각이고요. 30도, 60도 한 예각이 똑같으니까 RH 정도 생각해서 길이는 다 똑같을 것이다.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나? 루트 3에서 마이너스 맞아.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? 루트 3에서 마이너스 여기 1이잖아. 1. 혼란스럽냐? 아니니까. 직각 삼각형 다 합동인 거 알겠지? 네. 좋아. 여기 봐봐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나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1cm 나왔지? 예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cm 나온다는 거고. 예. 그렇죠? 자, 초록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cm 나? 루트 3. 그렇지. 루트 3 아까 나왔었지? 네. 루트 그렇죠. 3에서 그럼 여기서 1. 그렇지. 얘는 얼마야? 루트 3에서 1을 빼야 되지. 얘는 전체 제곱. 오케이. 그럼 루트 3에서 어떻게 1을 갖다 빼놓고 자존심 회복했어. 오케이. 좋아. 전체 제곱. 아, 저 원래 알고 있었어. 그럼 얼마야? 이거 제곱하면. 얼마야? 제곱 제곱 더하면 4 마이너스 2루트 3. 이거 빨리 계산해야지 이런 거 이제. 조언은 됐냐? 응?